안녕하세요. 심은생각의 임영준입니다. 로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묵은둥이 다육인데요. 지금 보면 잎들이 검게 마르고 화엽도 지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선 상한 잎들을 제거해주고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여 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육의 잎을 보게 되면 마른 잎도 있지만 숨짓기를 해서 자국이 많이 나온 것처럼 풍성하게 자라기도 하는데요. 잘 정리해주면 예쁘게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른 잎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검게 마른 잎들을 제거해 주었고요. 제거하는 과정에서 푸석해진 목대 줄기들이 끊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분에서 꺼내어 뿌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꺼낸 뿌리를 보게 되면 흙이 푸석하게 되어 있고 꽉차 있는데요. 흙이 단단하고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꽉차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 잘 자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뿌리에 흙을 털어주고 수분 흡수를 할수 있게 뿌리를 물에 담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잎이 마르고 상태가 좋지 않은 묵은둥이 다육을 잎을 정리하고 물에 담궈주었는데요.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다육이의 잎들이 제대로 생장을 하지 못하거나 마르게 될때 뿌리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육이를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정리를 해준 다육이가 생기가 돌고 잎이 많아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